여행 첫날, 출발이 늦었던 탓에 벌써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진수 씨가 여행 분위기를 내보겠다며 홀로 캠핑을 준비하는데요. 이것도 추억 아닙니까? 추억? 추억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캠핑하려고 준비했어요. 사춘기의 반항심이 이제는 원망이 되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지호의 마음. 아빠가 뭘 하든 지호에겐 관심 밖의 일입니다. 지호야, 자니? 여기서 자면 불편하잖아. 허리 아파. 어? 야, 텐트 가서 자자. 아, 텐트 가서 자자니까 여기 참 불편하잖아. 저 여기가 더 편해요. 아, 그래도 막 텐트 가서 자. 아, 제가 여기가 더 편하다고요. 굳이 불편한 차 안에서 자겠다는 지호. 이럴 거면서 아빠의 동행을 허락한 지호의 속내가 궁금해집니다. 그 애엄마한테 언니가 있어요, 처형이. 근데 그 주소를 내가 알아요. 뭐 세월이 오래됐으니까 근데 전화번호 같은 건 다 없어졌고 주소는 내가 아니까 내가 찾을 수 있다는 핑계로다가 같이 가게 된 거죠 이제. 아, 시동을 왜 켜세요? 아, 춥잖아. 아버님도 추우실 텐데. 아, 저야 뭐 침낭이 있으니까 괜찮고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히트라도 켜놔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여행 첫날 밤, 아마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을 아버지와 아들은 각자의 바람대로 여행의 목적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오늘은 엄마의 행방을 알고 있을지도 모를 이모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첫 여정부터 티격태격하는 두 사람. 아, 여기 어디 확실히 맞는 거예요? 맞아. 옛 기억을 더듬어 보지만 길을 헤매는 진수 씨. 지호의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어, 맞다 맞다. 저거예요? 네, 여기 돌아서면 바로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계세요. 아, 계세요. 안녕하셨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제 부부, 웬일로? 다행히 이모를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청년이 되어 돌아온 조카를 보고 이모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한 2년 전부터 지금 연락은 끊겼어요. 엄마, 처형하고도 연락이 끊겼어요? 연락이 안 되세요? 응. 가끔 전화를 하면 안 받아요.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지금 끊긴 상태예요. 처형 그 저기 전화번호 좀 그래요? 주세요. 예. 네. 2년만 빨리 찾아왔어도 이제와 후회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엄마와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다는 번호를 받은 진수 씨. 이 지역 번호인데 일반 번호야. 충남 어딘 것 같아요. 충남. 충남이요? 네. 충남에 뭐 연고지가 있어요? 아니, 전혀 없습니다. 연고지 같은 것도 전혀 없고.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런데 사람을 좀 찾고 있는데요. 혹시 저기 송미숙 씨라는 분 거기 계신가요? 안 계세요. 저 실례지만 거기가 어디세요? 아, 저 죄송한데 혹시 이거 전화번호 언제부터 쓰시던 거죠? 아, 5년이요. 예. 뭐 단란주점 같은 뭐 그런 술집 같은 데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애엄마 얘기하니까 모르겠다고 하는데 대강 뭐 위치 물어보고 했으니까 직접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엄마가 남긴 연락처가 유흥업소라니 지호의 표정이 굳어지고 맙니다. 지난 10년간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호야, 너는 그쪽 좀 봐. 어?
엄마와 통화를 했다던 가게를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의 사진이 있는 전단지도 챙겼는데요. 영업을 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인지 가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안 연 것 같은데 뭐 하는 거지? 좀 이상한 데 같아요. 가게 안에 쌓여있는 술병과 범상치 않은 그림들을 보자니 지호는 더욱 애가 타는데요. 두 사람은 일단 주위 가게를 수소문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위에 뭐 2층 노래방에 있었다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뭐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럼 그 어디서 도미로다가 불러서 왔는지는 모르는데 여기는 종업원은 없이요. 아 노래방 종업원은 종업원은 없이요. 아. 모두들 애매한 답변뿐입니다. 하지만 유흥업소에서 엄마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어쩌면 이들 부자에겐 더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빠와 지호는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엄마의 흔적을 좀 더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오늘로 연락드린대요. 네.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네. 어쨌든 한 장만 더 줘봐요. 내가 갖다 줄게. 발 넓은 애가 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잘 가는 애. 네, 꼭 말씀 들으시면 이제 전화번호 전화주세요. 감사하겠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엄마를 찾기엔 너무 늦은 걸까요? 서울에서 내려온 이들의 딱한 사정에 어르신들도 한숨만 내쉽니다. 딱하지 안타깝고 지금 엄마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아들 보니까 너무 아파. 저렇게 이쁜 아들을 놔두고 세상에 어디 가서 이러고 있다. 벌써 한 시간이 넘게 수소문을 해봤지만 두통 종잡을 수 없는 엄마의 흔적. 밥 먹고 가자. 밥 먹고 가자. 됐어요. 좀만 더 찾고. 아니, 야,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마음이 급하겠죠. 봤다는 사람도 있고 본 거 같다는 사람도 있고 심정 모르는 거는 아닌데. 밥부터 먹고 하자는 아빠의 말이 결국 지호를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아빠 밥 먹으러 왔어요? 야, 밥 먹으러 온 게 아니야.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아니, 제가 지금 찾고 있잖아요. 아빠 왜 엄마 찾기 싫어요? 야, 인마. 단순히 밥 먹자는 것뿐이잖아. 방해만 되니까 이제 그냥 저 혼자 다닐게요. 이제 이모도 찾았으니까 아빠 필요 없잖아요. 아빠 다니기 싫으면 그냥 집에 가세요, 그냥. 너 자꾸 말 이따위로 할 거야? 저 혼자 다니면 되니까 아빠가 방해하잖아. 그럼 여지껏 내가 찾아다닌 거는 뭐야? 내가 배가 안 고프다고요. 아휴, 씨. 결국 서로를 핥히고 만 두 사람. 이들의 첫 번째 여행은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그날 밤, 간신히 지호를 달랜 진수 씨가 또다시 캠핑장을 찾았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어디론가 향합니다. 아, 이제 지호가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서 물에도 좀 사다 먹여야 될 것 같아서. 아빠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차 안에서 잠잘 준비를 하는 지호. 저는 엄마 빨리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아빠랑 저랑 악연도 끊기고 제가 끊을 거예요, 엄마 찾고서. 아빠랑 악연이에요? 악연이죠, 그러면. 그냥 서로한테 도움 안 되고 방해만 되니까. 서로 화나고. 아빠와의 인연은 악연이랍니다. 이렇게 독한 말을 내뱉는 지호의 마음은 과연 편할까 싶은데요. 아들의 독한 마음을 알 리 없는 진수 씨는 홀로 늦은 저녁을 준비합니다.
라면 다 되는데 라면 먹자. 야 라면이라도 먹자고. 다 끓어 이제. 금방 와. 아빠의 진심이 통한 걸까요? 꼼짝 안 뜬 지호가 진수 씨 옆으로 다가와 앉습니다. 소주 한잔 할래? 처음으로 소주를 나눠 마시는 부자. 이렇게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풀리나 싶었는데 지호가 가슴 아픈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아빠 왜 나한테 살았어?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살았어. 내가 있어야 엄마가 돌아오는 게 없었겠지. 야, 그건 네가 억지 부리는 거고. 근데 나도 그래요. 나도 진짜 아빠 옆에 있기 싫었는데 그래 엄마가 돌아오는 게 없었겠지. 야, 너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돌아왔는데 나는 오빠, 아빠만 있으면 어떡해요. 엄마가 나 어떻게 찾아요. 그냥 키워줘서 고마워.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 그만하려고 그랬어. 그만하려고 나온 거야. 키워줘서 고맙답니다. 엄마만 찾으면 아빠를 떠나겠답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지호의 마음을 듣고 나니 진수 씨의 마음이 더 추워집니다. 솔직히 뭐 저라고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지호 말이 맞는 말인 것도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세월이 지나가고 뭐 학교에서 저놈 사고 쳐서 불려 다니고 막 이러면서 보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 말이 그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뭐 난정보다 기른정이 더하다고 뭐 그러는데 자식 하나 바라보고 사는 그 재미로 사는 아빠라는 게 되게 내가 참 좋더라고요. 그게 지호는 물론 진수 씨조차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굳어버린 두 사람의 속도 모르고 평화롭기만 한 풍경. 진수 씨가 한 공원에 차를 세웠는데요. 여기가 옛날에 지호 엄마하고 데이트할 때 연애가 처음 시작해서 같이 왔던데요. 지호가 아마 한 7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우연히 어떻게 가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가게 되네요. 엄마를 찾기 위해 떠나온 이 여행에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호도 아빠도 선뜻 입을 떼지 못하는데요. 네 엄마하고 나하고 너하고 셋이 여기 왔었어. 네 엄마하고 나하고 손잡고 어디 걸어가면 그냥 심통나가지고 뛰어갖고 가운데 껴가지고 손목 붙잡게 한다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그러다 나중에 땅바닥에 드러나가지고 엉엉 울고 아주 통곡을 하더라. 통곡을. 어색한 침묵 속에 집으로 돌아가려던 두 사람. 그런데 진수 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예예 잠깐만요. 예 그래요? 예예 처형이 이제 저희 만나고 나서 여기저기 좀 수소문을 해봤나 봐요. 근데 뭐 그 최근에 있었던 데가 군산 쪽인 걸로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알려주셔서 거기 좀 지금 빨리 좀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